경기도 전세 피해 지원 센터가 피해 조사부터 법률 상담까지 원스톱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와 오찬 간담회를 갖고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을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기도가 6월 20일까지 도내 경력 보유 여성 등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경기 여성취업지원금 2차 사업 대상자 1,700명을 모집합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조치와 투명한 정보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4월까지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체납액을 427억 원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